오늘은 화순 퓨어존 사평 오토 캠핑장이었나? 여기가 강아지 동반이 돼서 예전에도 오려고 했었는데 사이트가 이렇게 돌로 된 사이트거든요. 그 옆에 주차하는 곳이 보도블록 사이트고 약간 텐트 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못 오다가 이렇게 차박을 하려고 오늘 왔습니다. 오늘 제 컨셉은 나에겐 테트리스란 없다. 대충 쑤셔넣어도 다 들어간다는 그런. 우선 캐니퍼를 먼저 크게 여기에 자리를 마련해 줄게요. 캐니퍼 너무 무거워. 한기야, 이게 나무여서 그런지 오래되니까 약간 뒤틀린가 봐요. 그래서 잘 안 들어가요. 뭐해? 하영이 입김 봐봐, 귀여워. 강아지, 뭐 그렇게 슬플까? 뭐 어떤 게 그렇게 서러운 거야?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그냥 차박할 걸. 아, 해놓으니까 이쁘긴 하네.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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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여기 있는데 이쁜? 진짜 무거워 강아지. 가 너무 아파요. 막 갑자기 무릎도 아프고 편하게 차박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설치해서 그런가 봐요. 이 사카타프가 겨울용 우레탄 창이 나왔거든요. 사면을 막을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샀어요. 근데 오늘 이 세팅으로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오늘 바람만 안 불었으면 완벽했을 것 같은데 바람 때문에 이게 덜 따뜻한 것 같아. 그래도 난로 앞은 좀 따뜻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좀 많이 따뜻하면 강이랑 밖에서 먹고 싶었는데 그렇게 춥진 않은데 막 엄청 따뜻한 것도 아니라 그냥 안에서 먹을 거. 지금 이 세팅을 버리고 차 안에 들어가서 먹을지 여기서 먹을지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냥 차 안에서 먹고 싶은데 제가 밖에서 완벽하게 해먹을 줄 알고 테이블을 진짜 조그만 걸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은 이 큰 그리드를 쓸 거란 말이죠.
테이블이 그리들만 해. 어떡하지? 여기 이러고 있으니까 따뜻하긴 하네요. 아, 이 손이 얼었다가 녹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백년밥상 소꼬리찜 밀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캠핑장에서 소꼬리찜이라니. 제가 사실 이거를 어제 집에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맛을 지금 알기 때문에 침이 너무 나와요. 빨리 먹고 싶어. 우선 백년밥상은 자체 개발한 다양한 밀키트랑 이런 밀키트 말고도 신선한 제철 음식을 산지 직송으로 배송해주는 온라인 스토어입니다. 집들이 음식, 홈파티 아니면 여행 가실 때 챙겨갈 수 있는 다양한 밀키트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가 좋아가지고 재구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밀키트 메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캠핑 올 때 한번 사가지고 오려고요. 그러면 얼른 먹어볼게요. 지금 너무 빨리 먹고 싶어요. 이건 소꼬리찜 중짜고요. 이거는 부추 겉절이인데 중짜리에는 두 개나 들어있어요. 참깨랑 겉절이 소스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특제 개발한 땡초 비빔 낙지 젓갈이라고 하는데 친우. 이거는 아로사테입니다. 이거는 소꼬리. 소꼬리는 중짜라 그런지 이렇게 두 개나 들어있어요. 이거는 도가니 스지 육수. 여기 보면 144시간 우렸다고 합니다. 빨리 먹고 싶어. 대파랑 청양고추 이렇게 들어있어요.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참소스 4개랑 와사비 2개, 한초 소금도 2개나 들어있거든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밀키트로 해먹거든요. 요리를 잘하긴 하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요리를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밀키트들을 먹어봤는데 백년밥상 밀키트가 구성도 좋고 깔끔하고 다음에 캠핑 갈 때도 정말 여러 번 구매해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소꼬리 수육은 약간 이런 넓은 판에 먹어야 감성이 살잖아요. 제가 원래 쓰던 거는 30cm여서 엄청 작아가지고 35cm짜리 그리드를 사왔습니다. 144시간이면 24, 48, 72, 96, 120, 144, 6일을 우려낸 거예요? 사골 육수 냄새가 미쳤어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소꼬리 수육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플레이팅을 막 완전 너무 멋있게 하셔서 저도 따라해보려고요. 넘칠라 그래. 사실 집에선 그냥 냅다 부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감성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아롱사테가 중요해. 아롱사테를 중앙에 예쁘게 올려야 되는 거야. 근데 부추가 하나에도 양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게 전골이라 약간 쌀쌀한 환경에서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거 가지고 온 거거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간간이 푸는 돌풍이 너무 세서 그냥 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날아가려고 그래.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저 차에 들어가서 해먹도록 할게요.
이제 안 넘칠 것 같아요. 아 웃겨. 아 누나 뭐 한대? 아 배고파. 아이 정말 몸 닫자. 와 미쳤다. 이 정도만 올리고 여기 남은 거는 이채로 먹을게요. 낙지 젓갈은 수육에 올려 먹어도 되는데 저는 이따가 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안 먹고 이따 먹도록 할게요. 비주얼 도라방스. 저 지금까지 광고한 것 중에 가장 설레요. 진짜 오늘 뻘짓을 해가지고 배가 더더 고프거든요. 나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와, 너무 설레잖아. 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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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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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아지. 여러분, 여기 소금 다 흘렀어요. 소금 다 흘렀어요. 나에겐 소금이 하나 더 있다. 우선 남은 걸로 그냥 먹고 부족하면 더 할게요. 우선 아롱사태 한 점 살짝 적셔서 너무 맛있어. 장갑을 끼고 먹어볼게요. 어제 먹어보니까 이게 안 질기고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청양고추 올려서 먹어봐야지. 완전 깨끗하게 말라졌어. 지금 일부러 많이 먹고 싶어서 사이다도 안 먹고 있어요. 이건 발라지겠는데?
너무 배부르다. 밥 먹고 나니까 이제 또 달달한 게 먹고 싶네. 초코를 먹고 싶은데 배달이 될련지 모르겠어요. 이 치킨집 하나 배달돼요. 그냥 사이다라도 먹어야겠어요. 아, 초코를 사올 걸 그랬다. 아, 배 터질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강아지 잘 잤어? 나 설거지 하고 올게. 강아지 추워. 강아지 누워 기다린 거야? 설거지 하는 거? 이야. 왜? 뭐 주라고? 응? 뭐 주라고? 저건 누나 건데? 저거는 누나 건데, 이쁘니? 저기에 남은 걸 놔뒀더니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강아지가 원래 사람 없이 관심이 없는데 요새 그러네? 껌 줄까, 강아지? 껌 남은 거 먹을까? 엄청 순삭해버리네. 이쁘니, 이거. 이야, 멋진 강아지였네. 맛있는 일상의 시작. 변형밥상. 69,900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 배송이래요. 앱 설치해가지고 시켜야겠다. 4,000원 할인권 100주인데. 제가 지금 먹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오늘 내가 먹었던 거다.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할머니가 말아주시는 손말이 고기 밀키트. 얘를 그리들 위에 올려서 여기 안에 된장찌개를 부어서 같이 끓여가지고 먹는 건가 봐요.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오늘 캠핑장에 강이랑 저밖에 없거든요. 사장님도 안 계세요. 그래서 커튼은 그냥 안 치고 자겠습니다. 어제 강이 에디슨 양 용량 다시 늘려왔어요. 그리고 목공 작업은 지금 바닥을 사장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바닥 쪽은 곡선이고 너무 커서 그거는 사장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목공 작업하기 전에 좀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캠핑을 다니고 있는데 목공 작업할 생각에 너무 설레네요. 근데 이게 차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텐트 캠핑도 그립긴 해요. 차박이 훨씬 편하긴 한데 텐트 캠핑도 재밌거든요. 날씨 좀 따뜻해지면 밖에 의자 펴놓고 강이 거기에서 기다릴 수 있으니까 좀 나열이 풀리면 텐트 캠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따뜻해야 되는 거야, 짜샤. 바람쐬다 기분 좋아보라. 응? 아이고 아이고 꽁댕이 아 여기 꽁댕이 이거 오묘 우리 강아지 오뜸해 아주. 왜 갑자기 이거에 집중하냐. 그러니까 이거 웃긴 땀봉이네. 뽀뽀 왜 하는 척해? 오, 쉬어, 조용히 하는 거야. 여기 우리만 있어도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밤에는 그렇게 짖으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여기 우리밖에 없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강아지. 알겠지? 오빠? 이게 저번 캠핑부터 제 걸 탐내는데요? 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 강아지는. 오? 맛있겠지? 하지만 강이는 큰일 나는 거야. 알겠지? 앉아. 그래. 말도 잘 들어, 우리 강아지는. 파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그냥 하나만 자를게요, 정말.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전자레인지 돌리러 가 귀찮아서 그냥 넣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말았더니 약간 걸쭉해졌어요. 이 국밥에 이 낙지 젓갈을 올려서 먹을 거예요. 근데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 음식들 엄청 막 예쁘게 촬영해가지고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타고난 것 같아. 나는 플레이팅 뭐 그런 거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저는 밀키트에 뜬금없이 낙지 젓갈이 들어가 있길래 이건 뭐지 했는데 이렇게 밥 말아가지고 위에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지성 여기서 이러고 쳐다보는데요, 저? 왜 그러는 거지? 어구, 어구, 기지개, 어구, 기지개, 어구, 강아지 뭐야, 갑자기. 아이고, 아이고, 우리 강이가 아주 신나버렸어. 아이고, 또 털 빚는다고 오는가 봐, 귀여워. 우리 강아지 머리 뽕을 살려주겠습니다.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강아지 쉬었다가 쉬다 얼었어. 아, 잘했다. 이거 마지막이다 오늘. 이따 없다. 아, 눈 쌓일 것 같아요. 눈 소지가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 굉장히 평온해 보이잖아요. 밖에 바람이 19까지 올라가져 있어요. 아침은 얼큰 김치 우동이랑 연탄 석쇠 불고기를 먹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집에서 안 먹고 왔거든요. 근데 구성을 봤는데 구성에서 이미 끝났어. 면, 김가루, 어묵, 파, 유부, 김치, 우동 육수, 매운맛 고춧가루인가봐요. 귀여워라, 이거 옆에는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 누나가 이걸 못하잖아. 연탄에 구운 고기 냄새가 계속 나요. 빨리 먹고 싶어. 제가 오늘 이렇게 추울 줄 모르고 잠바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큰일 났어 이따가. 괜히 그 사카타프랑 막 가져와가지고 또 그거 치워야 되는데 진짜 너무 추울 것 같아. 큰일 났어. 너무 설렙니다. 근데 이것도 충분히 얼큰해서 저 고춧가루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아, 고기 너무 맛있다. 맛있다. 아, 진짜 밀키트에 진심이신 것 같아. 이거 연탄 불고기는 전자레인지에만 돌렸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숯불에도 안 구워도 돼요. 이미 연탄 향이 굉장히 배어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연탄 불고기 해먹는다고 연탄 가져왔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 캠핑하면 살을 못 빼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텐트로 캠핑 왔으면 새벽에 짐 싸서 집에 갔을 것 같아요. 바람 미쳤어. 제가 예전에 나주 승천복 캠핑장이었나? 거기 갔다가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철수를 했거든요. 거기가 약간 앞에 논밭이 넓게 펼쳐져 있던 곳인데 여기도 바로 앞이 논밭으로 뻥길. 제가 잔디밭에 세워놨는데 시멘트까지 온 거 보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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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귀여운 거 봐라. 어머 어머 우상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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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렇게 귀엽게 뒤집어진다고? 어머 어머 이거. 이제 설거지를 해야겠어요. 아, 내가 왜 옷을 안 갖고 왔을까. 아, 나가기 너무 귀찮아. 아이고, 네, 이리 와봐봐. 네. 비켜봐봐. 비켜봐봐. 내려가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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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잘 듣네, 우리 강아지는. 강아, 누나, 이따 추울 것 같다. 강. 강? 눈사인 거 보세요. 소금 같아. 오, 느낌 너무 좋다. 야, 먹어. 아니. 추워라. 반사식 난로 잔유를 태우려면 난로를 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난로 못 켜요. 그래서 이걸로 잔유를 빼려고요. 저 이거 처음 써봐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 추워. 손이 얼었어. 안 되는데? 안 올라가는데요? 이게 아닌가? 아, 진짜 빨리 가자. 빨리 가보세요.
됐다. 잔여가 안 빠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정리는 다 했고요. 마지막에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가 바람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카메라가 에러가 나서 찍었던 게 다 날아갔어요. 너무 슬퍼. 그래도 카메라가 고장이 나진 않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바람만 안 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바람이 불어서 네, 조금 많이 힘들었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여러분 강의도 고생 많았다. 와.